민간 부분의 녹색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는 녹색구매 지원센터에서 오랫동안 녹색 어린이집 만들기 캠페인을 해왔어요. 이 활동의 주요 내용은 교육과 캠페인,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특별히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친환경 바닥재를 생산하는 기업과 녹색 소비 생활을 지원하는 NGO 그리고 민간 협치 기구 에서 함께 힘을 더 보태주셨습니다. 그래서 민관 산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 공간을 친환경 공간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시해 줄 수 있었다는 거죠. 민관협치사업으로 어린이집에 유해물질이 얼마나 있는 환경인가를 평가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평가 결과를 보고 저희가 정말 놀랐죠. 놀이감하고 이런 데서는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바닥재에서 나오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쿠션이 있는 안전바들을 붙여놨는데 거기서 제일 나쁘게 이제 그 유해물질이 나왔어요. 예, 제일 첫 번째는 이제 환경 호르몬의 걱정이 없어진 게 제일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조용해졌다고 선생님들 말로 바닥에 쿠션이 좀 있는 바람에 조용해지고 안전해지고 예, 그 두 가지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 바닥 소재재를 알아보고 있다가 때마침 한민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하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친환경 소재로 저희들이 유해물질이 없는 바닥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고요. 녹색 친환경 센터라는 것도 알게 됐고 거기에서 아이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자료를 또 보내주셔서 아이들이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바뀌고 나니까 원에 들어올 때 기분이 상쾌해요.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너무 환해졌어요. 친환경 소재이다 보니까 유해물질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도 교직원들도 모두 아이들에게 더 안심할 수 있는 원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